자기가 공자의 사당 공명다. 얘가 금선옥진 이거 영성문 태화원기 쭉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진주강씨들이 이렇게 지금 쫙 공부하러 오셨네. 옥진, 금성옥진. 저만아 있잖아요. 좀 가운데 나도. 영성문이라. 그 다음에 문이 태화원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일수록 문을 많이 지나간다, 문. 지성은 지극한 성인이다. 공자를 지성이라 하고 맹자를 아성이라고 했어. 성시문이다. 저거 배우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지금 공자님 배로 가고 계신만요. 오늘 문을 많이 넘어가. 여하튼 훌륭한 분들은 문을 많이 넘어가야 돼. 여기는 홍도문이요, 홍도문. 홍도문. 예, 홍도문. 큰 도를 통하는 문이다. 예. 도가 통하네. 어마어마하죠. 예, 요 부지도. 예, 엄청난 10만 평이요. 아, 더 돼요. 아, 여기가 비들이 많이 있는데, 문화 대혁명 때 여기가 전부 파손이 많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또 고쳐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야, 이거 이렇게 원백이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잣나무인데 1급 보호수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면 500년이 넘은 나무라고 합니다. 또 여기가 무슨 문이냐. 아주 문을 많이. 동문문이다. 동문문. 여기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규장각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규장각, 여기는 규문각이다, 규문각. 얘들 동지예요, 같이 살고.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배울라, 배울라. 배울라, 배울라. 아, 시세. 이제 머지않았어. 대성각도 나오고 그런다. 아이고. 내가 예뻐. 아, 여기 서적. 책 파는 곳인데 책. 책이 좋은 것이 많이 있네. 아, 여기가 비석들이요. 전부 있는 비석들이 다 깨지고, 한 것을 전부 지금은 이어놨습니다. 어디다가? 이거? 여가 무슨 문이냐? 야, 이제 대성각이 오기 때문에 대성문이 이제 도착이 됩니다. 대성문. 대성문이다. 중국에는 요, 정말로 이런 조각이 대단합니다, 조각. 선각, 선지.
대성군이 네. 여기가 대성. 예, 여기가 대성. 제가 대성 각이기 때문에 대성. 대성전이니까. 예. 여는 조각이 중국이 참말로 잘해. 해놨어요. 잘해놨어요. 자, 여기는 횡단인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 다 이리 가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공자가 제자들을 기른 곳입니다. 제자들. 자, 그래서 은행나무가 우리나라에도 향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횡단에 대해서 자, 저 보이는 것이 대성전입니다. 대성전. 대성전이 크게 이루는 궁전과 같다. 자, 오늘요 진주 강시 중앙종회에서 대성전을 지금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대성전. 네, 찍어서 하나 둘 셋 찍습니다. 하나 둘 셋.